마음의 휴식을 안겨주는 집. 자고로 집이라 하면 땅에 지어진 것이 정석인데 나무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진짜야 사실이야. 그 소문에 그런지 경기도 평택시로 달려온 신필이 이거는 말했는데 어 이게 올라가 뭔가 발견하고 달려가 보는데 트리 하우스. 와, 오늘 트리 빨리 찾았네요. 하우스. 트리 나무. 트리는 하우스? 나무 하우스는 집. 나무집 오라 여긴가 본데 그냥 나무로 지은 집이 숲속 아니고요? 어딘가에 나무 위에 지은 집이 있지 않을까.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 보이네요. 아니 서울에서 김서방 찾던데요. 돌아오는 거라고는 공허한 메아리뿐. 한참을 숲속에서 헤매던 그때 어? 아이고 뭐야 야, 뭔가 무섭다. 지나갔다. 다시 한번 보니 어라 사람인 것 같아 신필이. 뭐야 죄송. 반가운 마음에 냅다 달려보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 이게 짚라인이라는 건데요. 짚라인? 네. 타고 내려왔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거 타고? 아, 저희 집이 지금 위에 있어서요. 저 위에서 내려왔어요. 네? 예? 요 위에요? 저 위라고 하면 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 나무요? 나무? 여기 주민이세요? 혹시 나무 위에 집이 있다는 집이 혹시 선생님 집 혹시 예, 맞나요? 저희 집이에요. 맞나요? 그 집에 사는 분이라고요? 진짜 선생님 집이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가보시죠. 흔쾌히 집을 보여주겠다며 앞장을 서는데 걷고 또 걷는다. 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러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듯. 신PD는 이미 체력 강전 상태. 아, 고통할 것 같아. 아유. 아, 날도 덥고. 그걸 벗어요, 그걸. 나 지가요. 여유롭게 산을 오르는 남자의 뒤를 따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산을 오르던 이때. 진짜 한참 가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보이세요? 어디? 오! 오, 저기! 잠시만! 집이 있어요. 진짜 집이 있네요. 오, 정말 집이 있긴 있다. 언뜻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집. 허공에 떠 있는 듯하면서 나무에 걸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나무에 매달려. 와, 신기하네. 뭔가요? 안정적인 건가요? 절벽에 있는 건가? 집이 지금 나무 위에 있는 거 맞는 거죠 지금 저게? 예. 나무 위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위해 비탈길도 단숨에 오르는 신피디. 기둥처럼 보이는 이것이 정말 나무가 맞을까? 모양만 나무 아니야? 오,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 진짜. 오, 그 냄새를 맡아보면 알아요? 표면에 흐르는 송진을 보니 진짜 살아있는 나무가 맞긴 맞다. 그럼 저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 올라가려면. 아, 저기 다리 보이시죠? 그러고 보니 집 옆쪽으로 길게 구름다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무서워 보이는데 괜찮겠어, 신피디? 흔들릴 것 같아요. 구름다리 건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겁먹은 신피디를 위해 먼저 성큼성큼 다리를 건너 보이시는데 안전해 보이는데요? 오, 간단해요. 보세요. 네? 안전해 보이지만 튼튼하지 이거. 다리 기둥이며 바닥을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야 않죠. 건너기 시작하는 신PD. 잠시만요. 진짜 무게 때문인가?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아이고 겁쟁이. 구름다리가 기우뚱하자. 어이쿠야. 신PD 다리도 덜덜 떨려오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 끝에 미스터리가 드디어 도착했다. 어, 진짜 무서워. 지금 따낼 뻔했어. 선생님 진짜 집이네요. 네. 집도 그냥 집이 아니라 온통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다. 아니, 그런데 성장, 저게 뭐야? 나무 아니야? 그런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니 나무가 집을 뚫고 올라와 있다.
높은 나무 위에 지은 집이 확실하다. 여보. 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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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잠시 좀 들어가서 어, 좀 구경해도 돼요? 네. 우와. 신PD를 맞이하는 동화책에 나올 법한 아기자기한 내부. 타잔과 제인이 된 기분이겠어요. 자연의 따사로운 햇살을 집안에 담을 수 있게 넓은 창을 냈습니다. 진짜 두 분이서 여기 사시는 겁니까 지금? 결혼하고 들어오신 신혼집. 와우, 나무 위에 이 집이 신혼집이라는 거죠? 신혼이라 하셨죠? 저한테 딱 걸리셨어요. 왜요? 바보야, 여기 딱 보시면 침대가 딱 나눠져 있어요. 침 나눠져 있는 거 이거는 지금 각방 쓴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네? 침실이 따로 있어요. 침실 따로 있어요? 네. 어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침실이에요. 아! 뷰키 신혼부부의 침실을 공개합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서자 안락한 부부만의 침실이 보이는데 좀 좁은 거 아니에요? 오, 괜찮네. 오, 딱 맞아요. 두 명이서 누는 거 딱 맞네요. 네. 딱 붙어 잘 수밖에 없겠네요. 와. 아, 이걸 직접 지으신 건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진 창. 옷가지랑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밑에 보시면 또 옷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밑에 있어요. 이쪽은 남편. 진짜 옷장이에요, 진짜? 옷이 이게 다예요? 속옷이. 되지. 신PD 장난꾸러기. 화장실.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구비한 나무 위의 집. 오, 뭐 잘 나오네.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변기물도 시원스럽게 잘 내려가고. 신PD도 참 별걸 다. 큰일 보거나 소방 같은 거 보면 어디로 가요? 밑에 그냥 처리, 집 밑에 그냥 떨어져요? 배관 연결해서요. 저쪽에 정화조 설치해서 정화조로 모아놓고 뭐 있어요. 아니겠죠. 확인해보니 집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이 배관을 통해 정화조로 간단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어릴 적에 나무 위에서 살고 싶고 나무에서 놀고 싶고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찾다가 좋은 또 우연치 않게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곳에서 100년 가약을 맺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한 두 사람. 그런데 나무 위의 집 혹시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실험해봤다. 진동에 약한 액체를 준비하고 집 옆에 있는 구름다리를 달려와 보는데 출렁출렁 흘러넘치는 물. 이뿐만이 아니다. 온 집안이 흔들리듯 진동이 느껴지는데 안전한 건가요? 이게 완전히 꼿꼿이 그 버티고 있으면요 이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서요. 그렇죠. 흔들림이 있는 게 훨씬 더 그게 안전해요. 지어진 집이에요. 비탈길의 한쪽을 의지해서 만든 나무 위의 집. 여섯 개의 나무 기둥이 네모난 바닥을 받치고 집을 관통한 소나무가 지지대 역할을 한대요. 나무 위에 지은 집에 살아서 좋은 점은 뭐 나가면 시장이죠 뭐. 바로 집 앞이 천연 식자재 마트라는 것. 다 나물 캐다가 예전엔 몰랐던 산나물도 자연에 살면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아내. 더불어 직접 뜯은 나물로 요리하는 재미도 붙였다고. 이게 다 사유지에서 허가 받고 이러시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쑥도 있고. 이제 그만 따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두 식구밖에 없어서 많이 안 따도 돼요. 속꼽장만 하는 것 같지만 충분해요. 필요한 만큼만 얻는 자연의 삶. 돌아와서 요리를 하려는데 으라 불이 안 켜진다. 불 나갔어. 전구가 나갔나 보네. 남편 명우 씨가 확인을 해보는데 전구가 나갔네. 전구를 가지러 집을 나서는 남편.
공부하시러 오자.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신PD는 남편을 따라 나서고. 왠지 막 반딧불이 이런 거 잡아올 것 같은데. 어딘가로 한참을 내려가던 이때. 마스크 같은 거 이거 한번 차고 내려가시죠. 어떤 거요? 이 짐라인이요. 짐라인 아까 타고 내려왔어요. 아~ 이건 아까 타고 내려왔던 짐라인. 이걸 개인이 타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 엠에스. 어, 근데 큰 거 맞죠? 네. 딱 맞는데? 아, 굉장히 귀여우시네. 땅땅 맞죠? 네. 정수리 보호대가 아, 아니야. 좀 작아. 아, 계시는 거. 살게요, 살게요. 아니요, 얼굴 작아요. 저. 얼마 아픈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맞아요. 얼굴 작아요, 저. 어휴, 진짜. 급기야. 얼굴 크기를 보니긴 줄이 풀어지고. 아, 됐다. 아, 이게 됐나? 관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출발! 김PD의 육중한 무게를 대변이라도 하는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짐라인! 순식간에 먼 거리를 내려왔다! 이거 유용한데? 아, 그런데 김PD 모양새가 좀 어쨌거나 재미있게 내려왔으니 좋다! 좋아! 반면 안정된 자세로 가뿐히 짚라인을 타는 명훈씨! 지금 왜 내려오신 거예요? 아 지금 창고에 뭐 좀 가지러 왔어요. 전구가 아, 나가서. 아 창고가 밑에 있어요? 나무 위에 집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두고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는 창고에 보관한단다. 네. 또 다시 올라가야 하죠. 하지만 되죠? 다시 집으로 갈 때는 먼 산길을 오르지 걸어서 올라가야만 한다. 에고 에고 나무에 지은 집에 살기 쉽지 않구만. 발품을 팔아 대령한 전구. 부디 잘 켜져다오. 이제 불 켜볼래요? 나 존댓말 서로 하시나 봐요.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야 힘드시죠? 그런데 이때 대박. 뭐가 없어요? 네. 물이 없어. 물길로 와야죠. 물이 없어? 아 또 내려가요? 물이 없어? 아까 화장실 나오던데 어떡해. 한 번에 다 얘기하시지. 이거밖에 없어. 아 진짜 어떡하지. 진짜 미안. 아까 진짜 몰랐어. 아 좀 내려가야죠. 갔다 올게. 아, 또 내려야 돼요. 네. 우리 창고에 있어서요. 밑에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리하여 또다시 산을 내려가는 남편. 아니 난 남편분이 왜 말랐나 했네. 익숙한 듯 짚라인을 타고 슝. 이번에는 무거운 없네요. 물통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와야 한다.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물통을 들고 올라와야 한다니. 집은 동화 같은데 생활은 현실이네. 여보 나왔어요. 물 갖다 왔어. 보통 없는 거 아니에요? 어, 무거워. 괜찮아. 아 힘들다. 힘든 사람 어, 여기 또 있다. 아이고. 신PD 괜찮은 거야? 어 진짜 땀나는 것 봐요. 힘들긴 남편도 마찬가지. 내 필요한 거 없지? 진짜 없어 이제.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을 위해 커피를 타주는데 좀 쉬세요. 네? 릴렉스. 커피 드시고 에? 커피 드시고 왜요? 설마 또? 진짜 죄송한데 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저기 선배 또 연습하러 온다 그랬잖아. 밤에 고기 먹을 거잖아요. 고기 안 사왔어요. 죄송해요. 접시가 없어요. 접시가요? 너무 하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밤이 되자 한층 낭만적으로 변한 나무 위의 집. 은은한 조명이 주위를 밝히고 이어서 부부의 지인들이 모여 숲속에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따스한 숲속의 품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부부. 트리엄스란 라이브다. 살아있는 나무 위에 지어진 집. 모든 것이 살아있는, 모든 상황이 살아있는 라이브다.
나무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진짜야? 사실이야? 사실 확인! 신 PD가